외삼촌도 만나고 외삼촌 그래 딸들 가족 다 오빠 이제 만나는 거야 이번에. 오빠 혼자 우리 오빠 혼자 독신으로 여기 혼자야. 우리 다 지금 이제 나 만나고 같은, 이제 다 만나는 거예요. 같은 지금. 저 382부 그래도 30몇 년이라는 건 난 부모 형제 하나 없이 나 혼자 혼자 네. 단독으로 진짜로 이렇게. 그냥 그런 분이 그래,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오빠 찾으려고요. 그냥 얼마나 했었는지 이 방송 하기 전에도 이게 생기기 전에도 제가 좀 찾으려고 백방으로 그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나왔다. 없고 그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커서만 네. 헤어지신 분들은 찾아도 네. 이렇게 얼른 알아뵙는데요. 자 김상준 아나운서 네.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46,693번입니다. 김수명 씨, 지금 이름은 증규 씨입니다. 아버지 김장길 씨, 일명 신갑 씨, 어머니 한인순 씨, 형 김수남 씨, 일명 증아 씨, 동생 김수복 씨, 사촌 누님 김복희 씨를 찾습니다. 일산 후퇴 당시 흥남시 용리 백부님 김칠갑 씨 댁과 마지막 배 LST로 본인만 거제도로 피난을 왔습니다. 함남 함흥시 서상리 북부 만세교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럼 만세교 위쪽에 사셨던 모양이죠? 네. 네. 저희 집은 만세교 다리를 막 건너서고 네. 에, 저희 백부님 댁은 만세교 다리를 건너서 흥남 쪽입니다. 네. 흥남이었습니다. 네. 46,693번입니다. 46,981번 남궁도형씨, 어려서 이름이 금선씨입니다. 고향이 황해도, 동생 남궁난씨를 찾습니다. 어려서 이름이 석찬씨, 일명 꽃내라고 하셨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강화도로 넘어와서 강화도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외정 때 산림계에서 오출 내리러 다닌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출 내린다는 것이 산림계 그럼 직원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46,981번입니다. 46,595번 김인원 씨, 김기철 씨가 고모부 이병익 씨, 외사촌 남동생 한 명, 여동생 네 명, 또 고모 김 씨, 사촌 동생 이태순 씨를 찾습니다. 이태순 씨는 해방 후 청진에서 살았고요. 고모부는 해방 전 북경선 어량면 우체국장으로 있다가 해방 후에 청진회령 우체국장으로 지냈습니다. 본인만 혼자 월남을 하고 식구 소식은 모르고 있습니다. 46,595번입니다. 46,744번 윤준 씨는 고모 윤복실 씨, 누이 동생 윤선옥 씨, 매제 손영배 씨를 찾습니다. 매제와 동생 주소는 평양시 외성리 손창숙 병원이었고요. 시 아버님이 손창숙 씨, 소문에 의하면 인천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양시 윤리가 고향이신데요. 윤선옥 씨가 병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거기 출가했죠. 그쪽으로 출가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손창숙 씨 있는 집. 네, 46,744번입니다. 45,290번 나재호 씨는 삼촌 나춘환 씨, 고모부 김만준 씨, 형 나재섭 씨를 찾습니다. 이리역 노무자일 때 헤어졌는데요. 노무자로 근무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삼촌입니다. 삼촌이었고요. 형님은 당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님은 피난 나오다 저 평안남도 순천서 헤어졌습니다. 친형님이시죠. 45,290번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783-678이라고 783-5592번 5592 이렇게 네. 두 대의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저희들이 그 집계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네. 12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9분 전에 12시 현재 지방에서 64가족, 서울에서 137가족, 그래서 모두 201가족이 요번에 이 방송을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 10시 10분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요. 네. 네. 그게 모두 7,630 가족이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 공개홀에 계신 이산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47,665번 김연순 씨가 아들님 문수남 씨, 따님 손혜 씨를 찾습니다. 김연순 씨가 큰 따님 순달 씨 데리고 나오다가 북괴군에게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6.25 다음에 수남 씨를 전남 목포 고아원에 입양시켰고 순애는 수양 딸로 보냈는데 전남 하해도 구만의 고향이고 진도 가세도에서 이사온 해에 헤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문기현 씨세요. 아들, 딸의 특징을 직접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나는 모르는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다가 발을 디어서 숭이 있대요. 네. 그리고 딸은 마마를 하다가 숭이 얼른 보면 모르는데 천천히 보면 마마 네. 자국이 있거든요. 네. 네.
47,665번입니다. 46,239번 홍태종 씨는 형님 세 분과 누님 세 분을 찾습니다. 유교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홍태종 씨를 출가한 누님 댁에 맡겼었는데 해군에 복무한 큰형이 해군배에 태워서 부산 아는 집에 맡겼습니다. 6살 때 모두 강원도에서 해주셨어요. 지금 부인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남편에게서 자세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은 애딴 집에 살았는데 칠남매주 막냉이고 그때가 형제간에 칠남매에다 뿔뿔이 헤어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누나들이 이제 바깥은 얻어다가 이렇게 좀 얻어먹은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칠남 누님 세 분, 형님 세 분이 어디 계시면은 6살쯤 먹었으니까 동생이 이러신 분은 꼭 전화 연락 좀 바랍니다. 네. 46,239번입니다. 47,592번 전북 남원이 고향인 김첨남 할머니는 남동생 김첨슬 씨, 여동생 복순 씨를 찾습니다. 남동생은 징용으로 끌려간 후 소식이 없고 여동생은 남원 천거리에서 헤어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남동생 오른쪽 눈썹 밑에 빨간 거머리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여동생 사진인가 보죠? 네, 여동생 사진. 네, 여동생을 언제 승부가 승부가 이제 피안 그냥 데려다 주고 온 뒤로 핀이 두어 번 서너 번 오고는 끝이죠 벌써. 네. 47,592번입니다. 47,608번 김보성 씨는 아드님 이양순 씨를 찾는데 아버지 이근팔 씨,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함께 찾습니다. 이경순, 현순, 광순 씨하고 함께 사시고 계신데요. 이양순 씨는 평남 선결이 집에서 일사후퇴 당시에 하루 먼저 피난 가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평양에 사시기 전에요, 어디 계셨습니까? 평경 살았어. 그러면 아드님 몇 살 때 나오셨어요? 13살째. 네. 47,608번입니다. 46,679번 김갑술 씨, 이필남 씨는 형부 백성도 씨언 이명현 씨, 조카 백청자 백광진, 외삼촌 박원대 씨를 찾습니다. 유교 사변 당시 대구로 피난 도중에 언니 이명현 씨를 만났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서 살았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경남 양산군 하북면 닭곡리에. 46,679번입니다. 47,516번 황해도 평산 문무면이 고향인 한경교 씨가 아드님 한준석 씨를 찾습니다. 해방 때 서울 경신중학 2학년이었었고 한경교 씨는 9.28 수복대 월남했습니다. 아드님을 끝으로 보신 게 언제였었어요? 예, 해방돼가지고서 고향에 내려왔다가 한 20날 있다가 객이 온다고 해서 내가 데려다 주고서 그때부터는 영 못 봤어요. 47,516번입니다. 45,279번 이종태 씨는 조카 이준영 씨와 소재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에 충남 천원 입장면 가산리 털미 마을에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조카를 데리고 개가했습니다. 조카 이준영 씨가 13살 때 이종태 씨에게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45,27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공기홀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783-6781, 783-5592 두 대의 전화로 확인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개된 분들은 댁을 가시지 못하고 초조하게 이 자리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저 부산과 춘천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모자 상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춘천에 계신 황영기 씨와 부산에 계신 이경복 씨가 모자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성호 얼굴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춘천과 부산을 동시에 불러보겠습니다. 네. 춘천, 부산 나와주십시오. 네, 네, 부산입니다. 네, 춘천 나와주세요. 네, 춘천입니다. 네, 춘천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죠? 네, 황영기 씨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이경복 씨는 어머님이신가 보죠? 네, 지금 이경복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이 어디 얘기를 나누도록 좀 주선을 해주십시오. 아, 여보세요. 네, 여기 지금 사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그래, 보시겠어요? 아, 춘천 총각이 나와라 수고했다. 그리고 여, 사진 아버지는 그럼 언제 돌아가시는 거? 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 거? 해수는 3년이고요. 만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년이 됐어요? 만 2년이 아직 조금 안 됐어요. 만 2년이 안 됐어? 예. 그리고 형제한테는 지금 몇 형제는 몇 없고요. 어? 형제가 없다고요. 저 혼자예요. 혼자가? 예. 그 옆에 엄마는 안 나오시는 거? 예, 제 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 네. 가지고 나왔어? 예, 사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좀 사진 좀 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아버님 사시는 모양.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다른 거부터 알아보실 거 있으면. 예, 그전 사진인데요. 아, 그러고 저 그거 원산역 코모 집에 원산역 코모들 얼굴이 안 밝겠네. 저는 모르죠. 모르지? 네. 아, 그러고 그러 혼 그래 혼자고. 예. 그래 어머니 거기 안 나오시고? 예, 어머니 안 나오시고요. 아, 안 나왔어? 아, 그래. 그리고선 저 그러고. 서울에 고모가 큰 고모가 계시죠? 아, 그래 어머니가 그래 친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예. 아, 그러고 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말이죠. 네, 네. 지금 저 부산에 계신 분하고 지금 춘천에 계신 분하고는 이제 모자간은 모자간인데. 이 황영기 씨 부친이 황정열 씨예요. 네네. 근데 황정열 씨가 이북에 계실 때 결혼하셨는데, 네. 지금 부산에 계신 이경복 씨가 이북에서 결혼하시고 나중에 월남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정열 씨가 춘천에 오셔서 다시 결혼하신 거죠.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한테서 소생이시군요, 이 춘천에 계신 분은.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네. 친어머님은 아니시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사진 늘 얘기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러고 저 아버지 이북에 계실 때 말이다. 어? 네. 저 그거 한다. 왜냐면요. 네. 서울 공개월에서 확인 전화 받고 있습니다. 7일 잠깐만 하네요. 기다려 주십시오. 저랑 헤어졌어요. 저기 나 가지고 제가 외국에 갔다 그래 가지고요. 엄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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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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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근영 씨라고 아니 이근영 씨가 이복 형 씨라든가 용 씨라는 셋째 아버지 있대요. 네 아들이라 그러던데요. 이근영이가 네. 네, 춘천 부산이요. 다시 네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저 부산에 네. 예. 저 거기 시간 있으시면요. 저희 직장 때문에 제가 그럼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뭐라 그러지 안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아드님 되신 분이 부산까지 내려오실 수가 없답니다. 아, 그래. 네, 시간 있으면 저 아버님을 저 집 뒤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한번 빌레몬 올라오세요. 아 그래 저 전화번호 내가 이제 저 우리 전화번호 적어 줄 테니까. 네 만나시는 저, 전화는 연락하죠. 염려하지 네 부산에 말고요. 계신 저 어머님 네. 되시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북에 계실 적에 예 네. 이북에서 결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혼자 넘어오신 모양이죠? 예. 네. 따로 예. 네. 네. 그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그 동안에. 지금 그래 혼자 그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버지 그래 이북에 계실 때 말이나. 네. 함흥에 계셨다 하더나 흥남에 계셨다 하더나.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잘 모르고요. 함흥 뭐 비료 공장에 계셨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춘천에 계신 아드님 그동안에 그 아버님 생전의 그 모습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어머니께 좀 전해드리세요. 그동안 얼마나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는가도 좀 전해주시고요. 글쎄 그건 이제 나는 참 반갑다. 네. 틀림없습니까? 네. 사진이 틀림없어요? 네? 이 사진이 틀림없으시냐? 아, 사진 틀림없어. 맞아. 사진 그러면 춘천으로 한번 오세요. 그 자세한 말씀도 드리고 할 게며. 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네. 예참예 많은 가족들이 만나기 때문에요. 만날 때마다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다. 그게 여러 번 보면은요 보는 사람들이 별로 나중에 실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30년 이상 헤어졌다 만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과 한 사람과 그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전부 만나면은 다 기가 막히고 몸부림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 운명이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영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님의 뜻을 맞들어서 이렇게 네. 비록 낮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네. 또 찾는 그 갸륵한 정성이 참
칭찬할 만합니다. 네. 서울에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43,591번 김경자 씨, 순철 씨, 순호 씨가 이모 지을선 씨, 점순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연백 해월면 병난이가 고향이신데 지금 아버지 김소기 씨, 어머니 지우순 씨를 적어주셨는데 김소기 씨가 직접 나오셨죠? 네. 사연에는 누님 찾는 사연이 전부지만은 지금 이모 찾는 거 그러니까 이모는 우리 아들, 딸들이 네. 찾는 거고 네. 또 저하고 우리 집 많은 이모는 이미 여러 번 덕택에 금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석희 씨에게 지을선 점순 씨는 처제 되시는군요. 네, 그렇죠. 처제죠. 네, 처제들 소식만 예, 기다리시면 되는 예, 겁니까? 예. 네, 43,591번입니다. 47,346번 이용린 씨 혹은 석봉 씨는 형님 이농수, 동생 농주, 여동생 농애 농녀, 사촌동생 농선, 따님 승숙 씨, 조카 이승문 씨를 찾습니다. 평남 대동 재경이면 중석화리에 사셨고 해방 직후에 홀로 월남하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해방 당시에요. 네. 나이가 몇쯤 되셨어요? 30살.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농사였어요. 네. 47,346번입니다. 47,228번 임덕수 씨는 따님 임남순 씨를 찾습니다. 김천 직질사 고모 댁에 세워졌고 원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 과수원에 있을 때 버듬이 심해서 과수원에서 쓰는 약을 발라 혼난 적이 있고요. 주인집 딸 쌍둥이 영자와 호자를 딸이 키웠다고 합니다. 47,228번입니다. 46,614번 김규순 씨는 아드님 김창규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김영원 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철도 경찰원이었었습니다. 아드님은 일사후퇴 때 수원에 잠깐 들러갔었는데 종로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경찰로 복무했었습니다. 46,61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47,089번입니다. 정선경 씨 평북 태천군 서면 신성동의 고향이시고 형 정호경 씨, 동생 수경희경, 여동생 복경 씨, 아들 종전, 조카 종현 실백 씨를 찾습니다. 6.25 피난 때 숙천에서 숙부를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내려오시다가 헤어지셨습니까? 저 함자 나오다 헤어졌습니다. 네. 저 함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부 이렇게 가족이 다 헤어지셨어요? 그래요? 아들 모두 그 저 함자 나왔습니다. 네. 아드님이 이제 그때 혼자였습니까? 종전 씨요? 저 조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죠. 네, 47,089번입니다. 46,737번 김난수 씨, 지금 이름이 김정식 씨입니다. 아버지 김영상 씨, 어머니 김 씨, 형님 김여수, 누님 난옥 필례, 동생 옥실, 조카 만석 씨. 일사후퇴 당시 황주에서 헤어졌는데요. 평남 중화에서 같이 피난 나오다가 오빠 김난수 씨의 김난수 씨가 북괴군에게 잡힐까 봐서 어머니께서 먼저 피난하라고 해서 아들이 먼저 피난했기 때문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누님 난옥 씨가 그네를 잘 두셨다고요? 네, 이북에서 도대양에서 세 번이나 1등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네 잘 뛰는 집이라 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일성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한 번 낳다 죽는 것은 당연한데 왜 생사락도 좀 알려달라는데 왜 이걸 왜 거절합니까? 글쎄요. 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저희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37번이었습니다. 46,392번입니다. 김석순 씨. 강서군 수산면 오일이가 고향이신데요. 형 김석준 씨, 동생 석용석신, 조카 진영순영, 딸 완영인영, 영숙 삼옥, 영옥, 애영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남 평원군 노지면 정림리 279번이시군요. 유교 당시 고향에서 이별이 됐고 동생 석용 씨 가족 일행은 황해도 신막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살 된 여자 애영 씨가 엄마가 피난할 때 외할머니 댁에 맡겼었습니다. 자, 온 가족을 다 그냥 이루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지 오고 아이들은 다 피난 내보내기 때문에 기회됐어요. 네. 딱 막 폭격은 심하고 하니까 피난 내보내기 때문에. 부인 이름이 홍기후 씨였군요. 네. 글쎄요. 세 살 된 딸아이가 딸이 애영 씨였다고요. 46,392번입니다. 네. 외할머니 집에 가서 헤어졌습니다. 45,868번 김상순 씨, 남동생 상훈 씨를 찾습니다. 145대 당시 충북 음성군 감복 장원에서 헤어졌고요. 특징은 어깨 복판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충북 장원에서 당시 어머님 마중을 나간 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남동생이 어머니 사진을 보시면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45,868번입니다.
47,400번 이양고씨 충남 예산군 대승면 광산리가 고향이신 근영 이천고씨 자근영 명고씨를 찾습니다. 6.25 피난 중에 충남 대전에서 헤어졌고요. 자근영은 공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근영이 그때 당시 그럼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6. 네, 6.25 한참 후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47,400번입니다. 46,786번 원의선 씨, 어머니 강명월 씨, 누님 원정님 씨, 동생 옥님, 아들 원응상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산양리, 아버지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정리로 이사했고 누님은 연백군 해성면 소사리를 출가했고요. 매부는 키가 크고 어선한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폐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해성면 오기알이 검도로지로 농사하기 위해서 이사를 간 후에 2, 3년 후에 용도면 천태리 외숙의 고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본인은 48년에 군 입대를 했고요. 군 복무 중에 어머니가 두세 번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나서 헤어졌습니다. 사연을 자세하게 쓰셨군요. 46,786번입니다. 47,347번 우봉님씨, 어려서 이름이 보금씨, 왕재성씨가 어머니 신씨, 아버지 우은명씨, 큰오빠 오종순, 둘째오빠 오종진, 막내 오종호씨, 언니 두 분 있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6.25 때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마당리에서 아래 윗마을에서 서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북계군 진격지에 윗마을 형제 부모들은 어디로 피난을 갔는지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유덕골에서 물레방아를 경영을 하셨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이죠? 큰오빠가 다리가 조금 가늘으시거든요, 한 다리가. 네. 그리고 작은오빠는 6.25 때 이제 서울거정 처음 일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못 듣죠. 네, 47,347번입니다. 서울공개월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네. 전화번호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옥의 아들이야? 남정이 아버지가야? 남차옥이에요. 남상순이 남차옥이 그래요. 아니, 남상순이가 정희 아버지지. 남정희 아버지. 남차옥이는 오빠예요. 네.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47,350번입니다. 조창환 씨, 경기도 철원이 고향,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시군요. 여동생 조옥환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살림 형편으로 6살 때 원산으로 양녀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가족으로는 오빠 창환 씨, 엄마 강상남 삼남 씨가 있습니다. 양녀로 보낸 뒤에 몸이 아파서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서 나은 후에 다시 보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한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성을 지금 조 씨라고 안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녀로 보내 저 양녀로 갔을 적에 거기에서 뭐라 그러는 거니, 거기는 사투리를 쓰더라고. 팔을 갖다가 설라면은 패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소리가 내 머리에 상상이 떠오릅니다. 네, 원산 사투리로 팔을 패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47,350번입니다. 45,695번 강경희 씨, 봉선 씨가 오빠 강상용 씨, 학봉 씨, 남동생 상필, 조카 총환, 성환 씨를 찾습니다. 1.4호 때 당시 강원도 평강군 현례면 낭하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강춘삼 씨, 어머니는 김간남 씨입니다.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6.25 때 갔다가 고등에 1.4호 때 가서 보고는 피자 나왔죠. 네, 45,695번입니다. 47,603번 안숙현 씨, 평남이 고향이신데요. 아버지 안준철 씨, 어머니 임의행 씨, 남동생 안광현, 중현, 기현, 정현 씨를 찾습니다. 1947년 안주군 신안주면 용운리 275번지 안준철 씨 댁에서 올람을 했습니다. 김완기 씨의 둘째 이모부 김완기 씨의 두 아들을 찾는데요. 외동딸 김득봉 씨도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안남도 어디셨습니까, 고향이? 네. 저 용운이라고 해서 안죽은 신안주면 용운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거기서 월남을 47년도 했는데 거기서 제 남편이 교편생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월남. 가지고 나오셨는데 누구 사진입니까? 네, 요 저희들이 월남에서 살다가 거기가 적지로 됐기 때문에 51년도 1월 14일 날 안내자를 통해서
수원에 와가지고 찍은 기념사진. 네, 그러니까 월남을 했다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서 참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부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들이 매부의 사진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47,603번이었습니다. 47,472번 평북 영변 서부동에 사셨던 이광옥 씨가 아버지 흥모 씨, 어머니 선보배 씨, 여동생 성자, 선자, 영자 씨를 찾습니다. 이광옥 씨는 1947년도에 친부와 월남을 했습니다. 이교 당시 가족들은 평양에 있다가 사리원에서 해주로 내려오는 중에 여동생 중 한 명이 북괴군에게 총상을 입어서 의사를 찾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동생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여동생 친구 말이니? 아니요,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아, 그 점인가 손자. 네, 손자 씨께서 총상을 입으셨었습니까? 47,472번입니다. 47,515번 윤경모 씨, 금주 씨는 황해도 연백이 고향으로 아드님 윤산진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모딸 부님도 찾고 있는데 6.25 때 부모님이 피난 나오고 할머니와 상진이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는 헤어졌고 고모딸은 종로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네 지금 확인 전화도 받고 예. 계시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네. 네, 여러분의 확인 전화 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783국에 6781번 네. 그리고 783국에 5592번입니다. 네. 네, 서울 47515번 계속 소개합니다. 윤경모 씨, 금주 씨는 아들 윤상진 씨 그리고 고모딸 부님을 찾고 있는데 고모딸은 종래에서 만나 적이 있고 아들은 먼저 피난 나오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는 헤어진 겁니다. 지금 동생 되시는 분이 나오셨죠. 47515번입니다. 47438번 송규호 씨, 어머니 임광화 씨는 따님 송자 씨, 아드님 철모 씨를 찾습니다. 평북 청주 덕염면 심양리가 고향이고 송자 씨는 해방 후에 고향에 갖다 두고 왔습니다. 당시 4살이었고요. 철모 씨는 상해에 살다가 해방 뒤 장충동에도 살았고 일사 후퇴 때 경북 청도 방앗간에 살다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철우 씨께서 형님이 나오셨는데요. 동생들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자는 귀가 아팠고요. 네. 그 다음에 철모는 9.18 수복 때 아버지가 만났을 때 한 번에. 네. 네. 47,438번이었습니다. 네, 서울 공교울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 말이죠. 박상복 씨가 대구에 있는 박상주 씨를 만나고자 해요. 근데 서울에 계신 박상복 씨는 동생이고 네. 대구에 계신 박상주 씨는 형님이 된답니다. 그 화면으로 서로 상면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네, 대구입니다. 지금 저 형님 되시나요? 동생 되시죠? 네, 동생 되죠. 네, 화면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서로 말씀 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맞죠? 예, 그 맞습니다. 대충. 예, 맞는데 뭐 딱 우리 말하는 건 지금 한 가지가 딱 덜 되는 게 있죠, 그죠? 예. 예. 지금 이분들이 전화로요, 장시간 이 예,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내가 오라고 지금 봐봐요. 자, 사진 좀 알겠어요. 비춰주시죠.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저 형님 되시는 분의 어릴 때, 저 젊을 때 사진인데요. 군대에서 찍은 게래요. 사진으로 봐서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잘 나시지 않는다. 저 신체적인 무슨 특징 같은 거는 없으실까요? 형제분 가운데에서? 예, 그거는 저도 어렸을 때 나와나노니 잘 모릅니다. 몇 살 때 해지셨어요? 내가 곧 당시 한 11살인가 고려되었어요. 네, 동생은 7살이고요. 네. 네. 그 아버님 이름 기억나세요? 아버지 이름도 전혀 기억 못 하죠. 11살, 12살 때 기억이 안 나세요? 예. 하하. 어머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시고요. 네. 그럼 동생 이름은 아시겠어요? 박상복이라고. 오늘사나 이제 비로 알았어요. 전에는 박창기라고 내가 이제 이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 오늘 보니까 내용으로 보니까 말이죠. 대략 맞아가지고 내가 방송에 오늘 나와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그 헤어진 봤어요. 곳은 어딘지 기억이 나세요? 예, 헤어진 동네는 모르고요. 네. 도마 지금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함경남도라 가는 거는요. 함경남도세요? 예, 누님이 큰 누님이. 제가 고향은 잘 모르고요. 네. 그 아까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동네 그 고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집 주변에 그 저 그
기아집 같은 거하고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대충 맞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가 그 작은 누나 문제 때문에 지금 뭐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비난을 내려오셨어요, 형님께서는요? 저요. 네. 아, 마을 사람들하고 내려왔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내려오고요. 네, 부모님은 해방직구에 돌아가시고요. 아, 그 맞습니까? 네, 부모님은 다 해방직구에 네. 돌아가시고. 되는 해에 돌아가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저 삼촌 집에 둘이 같이 가가지고 저를 맡겨놓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뭐야 밥을 얻어오라고 그런 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밥을 얻어오지 않는다고 도망다니면서 여기 맞은 기억도 나는데 아까 말씀하는 게 좀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작은 누님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 딴 친척은 없으세요? 대구에 계신 형님. 예, 예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들어왔어요. 전혀 친척이 없으세요? 네. 서울에 계신 동생도 전혀 친척이 없으세요? 네. 누이 우리 형제가 4명 있는 걸로만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누이가 몇 명이요? 그래 알고 있을 거래요. 네? 그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어렸을 적에 말이죠.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내 위에 형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어려가지고 돌아가서 그건 전혀 모르기래요. 제가 형.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어디서 헤어지신 생각도 몰라요. 안 나세요? 네, 그건 모르기래요. 네. 자, 이게 참 답답하군요. 네, 답답해요. 전혀 다 안 맞으면 차라리 단념을 하겠는데 네, 그...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지시고 자, 전화로 말이죠, 저희들이요. 네. 다시 대구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네. 뭐 전화로는 얼마든지 길게 오셔도 좋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좀 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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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울에 계신 분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우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47,742번 평양시 신리가 고향인 강사영 씨가 아버지 강성복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먼저 월남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아버지는 후에 해주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대동구 씨름 선수였고 잔등에 뜸자욱이 있습니다. 어떻게 홀로 헤어지시게 되셨습니까? 아버님만요? 이삿짐을 가지고 나오시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뒤에 재산 정리를 하고 나오시느라고 예. 예, 47,742번입니다. 44,079번 강원도 김성희 고향인 이근빈 씨는 동생 옥빈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청주에서 여보세요. 9번으로 다 해주세요. 네, 청주에서 신병 육사단 교육대 구대장으로 있을 때 9번으로다가 네, 지금 가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되 내가 한 두어 시간이나 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전화로 확인된 모양입니다. 전화 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 44,079번 강원도 김성희 고향인 이근빈 씨가 동생 옥빈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청주에서 신병 육사단 교육대 구대장으로 있을 때 청주 폭격이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44,079번입니다. 47,682번 황해도 신계에 사셨던 홍용녀 씨가 오빠 홍경환, 작은오빠 기환, 사촌동생 홍영숙, 조카딸 홍의전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비난 나왔는데 홍용녀 씨는 신계면 정복리로 시집갔습니다. 오빠 사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오빠랑은 저기 시적하고 나서 저기 나는 아대로 오고 그랬기 때문에 몰라요. 오빠 사시던 곳이요? 네, 저기 느릅내라고. 네. 신계군 신계면 느릅내. 느릅내에서 살다가 내가 정복으로 시집갔거든요. 47,682번입니다. 47,312번 김동윤 씨는 어머니 김영수 씨, 여동생 옥순, 부인 백화용, 아들 영환, 영철, 영남 씨를 찾습니다. 평양시 감옥리 205번지에 사셨고 일사 후퇴 때 황해도 황주 근처에서 헤어졌습니다. 자세한 거 헤어지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헤어질 적에 하루 먼저 나왔는데 나오다가 황주에서 매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다가 밤에 서울 헤어졌대요. 47,312번입니다.
47,537번 엄순애 씨는 이름을 모르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집이 길가에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아주머니가 칡뿌리로 채증을 고치는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집주위에 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집에는 누군가 알아 누웠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목 옆에 검은 사마귀와 턱에 흉터가 있습니다. 사마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른쪽 목에 사마귀가 있고요. 턱의 흉터는 어느 부분입니까? 턱 밑으로 또 흉터가 조금 남아있군요. 47,537번입니다. 47,714번 김간난 씨는 남편 박태봉 씨, 큰아들 박용석 씨를 찾습니다. 남편은 6.25 때 납치됐고 장남은 경기도 포천 일동면 기산리 고향에서 폭무 중에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밖에 가족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은 저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를 해주세요. 작은 아들을 하고 시방 있어. 그래 이제. 네, 그러니까 작은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용상 씨. 네. 이분은 아는지 몰라요 그 사람. 네, 47,714번입니다. 46,399번 박연순 씨는 아버지 박춘음, 어머니 가녀 씨, 여동생 연득, 남동생 연길, 사촌형 연희, 연석, 연희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벽성 고산면 수성리 제비바위가 고향입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옹진군 옹진, 냉정리 종축장 근처에서 피난을 했는데 박연순 씨는 대한청년단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부인이 대신 나오셨죠? 46,39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동생이시라고 그랬죠? 네. 네. 이름이 뭐죠? 문병근이요. 또 이쪽엔 누님이시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문춘섭이요. 문춘섭 씨고요. 네. 또 문정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사춘간입니다. 아, 사춘이요. 네. 네. 근데 헤어진 지 얼마나 되셨죠? 6.25 사변 때 헤어졌으니까. 6.25 사변 때요. 네. 그게 몇 살이셨습니까? 제가 5살이나 6살 되세요. 그 당시요. 네, 그거 어떻게 확인이? 5살 때고 그런데 나이 갖고는요. 네. 이제 한두 살, 세 살 차인데 한두 살 틀린 거는 그거는 알겠어요. 이제 네. 잘 모르니까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는데. 기어가지고요. 피난을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딜 당시에는 이제 이북 정치였었고 이제 여기로 나오게 돼서는 이제 남한이 됐어요. 그래 이를 피난 나오는 도중에. 이 추럭에다가 이제 막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냥 병을 알아가지고 열병을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추럭에다 막 이렇게 미군들이 주워서 막 이렇게 그냥 뭐 무슨 뭐 보따리만 이렇게 실어 나오는데 한 정거정을 같이 타고 나왔어요. 같이 타고 나와가지고서는 확 풀어놓고서는 또 딴 차가 들어 이제 받아 싣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새에 이제 이 병건이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만 나왔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확인했을 텐데 우리 삼촌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서명 저 의정부기 텐데 그분은 같이 나왔는데 그걸 잘 한 차 안 타고 양쪽 갈라 분리가 돼서 탔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 작은 집이 차에 탔거니 또 우리는 그 집에서는 우리 집 차에 탔거니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네. 나와서 저 또 딴 교차로에서 탈지 내려놓는데 보니까 없더라 얘기. 아하. 도시에 들어갈 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시 못 들어가죠. 네, 다시 네. 못 들어가는 됩니다. 네. 이 불바다고 뭐 네. 그 때문에. 깨 잊어버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동네 사람이 그래도 좀 자주 또 뒷수를 잡고 2, 3일 내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걸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내밀고 잊어버리고 왔는데 혹시 그 거기에서 헤매고 찾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세 사람 인사를 봤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거기서 헤맨 거예요. 3일 동안을. 아. 근데 그런 3일 동안 헤매던 생각이 나요? 저는 저녁을 모른다 그러네. 그런데 지금 그럼 뭘 보고 확인을 했을까요? 그 이제 뒤인 거, 뒤인 거 이제 같이 뒤. 네, 언제 뒤셨어요? 그러니까 6.25 그 나올 그 해 뒤였어요, 그 해. 어디다가 뒤셨어요? 그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다 불을 떼가지고. 온돌방에. 네. 네. 온돌 방도 아니고 이제 땅을 파고서 온돌을 놓은 거예요, 그냥 산골서. 네, 네. 거기다가 구두를 놨어요. 그, 방어구.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다 불을 떼는데 나무가 그러니까 막 첫댄 거에 땀 나라고 네. 열병 땀 나네. 불이 붙어 갖고서 이게 다 아~ 방에 달아 가지고 그냥 네. 불이 난 거예요, 여기서. 네. 사촌 형님하고 저분하고 같이 뛰었단 네, 말이죠. 같이 잤어요? 하면서 같이 뛴 거예요. 그러면 뭐 틀림없겠네요. 네, 여기 있는 저 이 그 자다가 뛰셨어요? 네. 그건 기억이 나요? 양짝을 뛰었어요. 네. 이게 어딜 뛰셨어요? 왼쪽 다리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네. 왼쪽 다리시네요. 왼쪽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 생각에도요
아유. 이 앞으로 다 난 이렇게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 상처가. 그래서 여기만 해도 이제 이쪽 와서 불은 안 났었거든요. 네. 입자국으로 이제 불 먹으니까 불 나가지고 입을 해서 불 난 바람에 입을 탄 바람에 옆 한쪽 확 뒤에서 그때는 난리통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동생이시군요. 그게 뭐 같아요. 네. 그 사촌 형님하고 같은 이불에서 자다가 같은 방에서 그러다 둘이 같이 화상을 입었다는 거, 뒤었다는 거 네. 이것이 있으니까 두 분이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영영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었겠어요. 이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45,875번입니다. 이 봉예 할머니가 아들 최창남 씨를 찾습니다. 아들을 강원도 철원 관전리에서 군입대하면서 헤어졌는데요. 아버지 생함은 최덕순 씨, 창남 씨 동생으로 원영 씨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가 고향이신데 그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헤어지셨어요? 군입대. 군인 누나가 때. 그 뒤에 소식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못 들었어요. 8달 만에 서울 와가지고 네. 대전서 만났다고 그렇게 점심 먹고 해지건 못 만났다고 그래요. 대전에서 만났다는 분을 보셨다고요? 45,875번입니다. 47,631번입니다. 신정혜 정복 씨가 작은 어머니 차순탄 씨, 사촌 동생 신승희 씨, 다마 씨를 찾습니다. 유교 당시 군산 조치원 수용소에서 먼저 인천으로 오고 동생은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 한번 연락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송화군 천동면 유포리가 고향이신데요. 네. 44,925번입니다. 권효정 씨, 신동원 씨가 오빠 권명준 씨, 여동생 권산옥 씨, 외사촌 동생 왕종찬 씨, 시숙 신동식 씨, 신우이 신동순 신동명 씨를 찾습니다. 시댁은 개성시 태평동이었습니다. 친정은 개풍군 토성면 명륙골이고요. 6.25 동란으로 헤어진 후에 소식이 끊겼고 외사촌 동생은 6.25 동란 후에 몇 번 만난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그 식구들을 지금 찾으시는데요. 저 시댁 식구들하고요. 네. 네. 44,900. 전에 보고 못 봤어요. 네. 44,925번입니다. 47,645번 김길준 씨는 돌아가셨는데 범준 병룡 씨가 누님 김경혜 씨, 매형하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세포면 갈묵리에서 해방 후에 복계 용호골로 시집을 갔습니다. 46년도에 월남을 하셨는데요. 어려서 월남을 하셨는데 누님이 결혼해서 헤어지신 겁니까? 누님이 결혼을 갈묵에서 이제 복계 용호골로 시집가고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46년도에 형님하고 월남했어요. 네. 47,645번입니다. 47,730번 박오준 씨, 어려서 이름이 박정숙 씨입니다. 동생 박가준 씨, 언니 박을순 씨, 언니의 딸 최이쁜이는 어려서 눈이 사팔뜨기였습니다. 8일 오전에 본인은 고모의 소개로 사리원 근처 갈천에 있는 황광간 씨의 집에 수양 딸러 갔고 동생 박가준 씨도 갈천 근처로 수양 딸러 갔습니다. 고모 집의 자녀들은 변영관 씨, 용녀 용주 씨가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박광수 씨고 고향은 안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름이 어려서 이름이 정숙 씨였습니까? 네, 어려서 이름이 정숙이가 정숙이로 있었는데요. 네. 박가준이가요. 네. 가준이가 호적이 없어서요. 네. 언니가 내 혼인 때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호적이 없으니까 동생이 먼저 출가를 했어요. 네. 그 애기를 낳는데 혼인신고를 하는데 곤란하다고 그래서 네. 나는 큰아버지 위에 있으니까 네. 호적을 내 호적으로 떼어가라. 네. 응? 그래서 호적을 올려줘야 애를 갖다가 학교를 넣지 않겠느냐. 네. 그럼 나는 여기서 호적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빌려주신 셈이 됐군요. 네. 이름을요. 그러니까 네, 박가준 씨는 박정숙 씨라고 부를지도 모르겠군요. 47,730번입니다. 47,623번 김연경 씨. 함주군 서고천면이 고향이시고 여동생 김경희 씨, 어려서 이름이 어벌기, 남동생 김진 씨, 이모 신정덕 씨, 육촌동생 김균 씨, 전 신화일보 기자였다고 합니다. 8.15 당시 만주에서 헤어졌는데 8.15 며칠 전에 새엄마가 왔다 가면서 급하면 일본으로 건너갈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누가 건너갈지 모른다고 했어요? 가족이 모두 건너갈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가족이 모두 건너갈 가족이 모두요? 네. 나는 이 북만주에 있었고요. 네. 그 집인 친정은 남만주에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경희가요, 이 경희요. 네. 경희가 좀 먼저 고향으로 내보냈거든요. 나왔노? 네, 한 이상 가족께서 전화로 가족 확인을 왔어요. 하고 있습니다. 37인데 말이야 몇 살에 저 지금 대전이요? 대전 왔나 말이야. 네.
아, 근데 사연을 말해.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을 몰라. 아, 그러면 말이야. 우리 저 애인에는 아이는 세 살 때 저 애저 할머니한테 말이야. 여가 집에다가 맡기고 말이야.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길가면 소식을 어머니, 몰라요. 47,397번입니다. 정금점 씨, 경기도 개성군 봉동이 고향이시고 오빠 정재명 씨, 이름을 모르는 여동생, 막내 여동생 정연숙 씨, 사촌 재호 재봉 씨를 찾습니다. 오빠는 8.15 전 일본으로 징역 나간 뒤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고요. 여동생은 6.25 후에 용산에서 물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은 정춘섭 씨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누구 사진이에요? 막내 동생의 여자 동생. 네. 정연숙 씨 사진이군요. 네. 네. 47,397번입니다. 44,698번 서정지 씨 고모입니다. 조카 딸 서복순 씨, 조카 봉수 봉영 씨, 사촌 오빠 명복 씨, 형부 최상순 씨를 찾습니다. 조카 딸 서복순 씨는 해방 전 문산에서 살았고 형부 최상순 씨의 동생은 신촌에서 살았고요. 용산 철도국의 개성행 기차의 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최상순 씨의 고향은 개성 조기젓굴이고 서정지 씨의 고향은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경릉리 비우리였습니다. 네, 44,698번입니다. 조금 뒤로 좀 서실까요? 네, 47,384번 최상순 씨 대신 부인이 나오셨는데요. 황해도 창현군 대구면 송탄리가 고향이시고 아버지 최용훈 씨, 어머니 변선비 씨, 형님 최상현 씨, 누님 옥연 씨, 여동생 옥순 옥님 옥녀 씨, 사촌형 상건 씨, 조카 인식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모두 헤어지셨군요. 47,384번입니다. 47,311번 윤근주, 윤근창 씨가 누님 윤영순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친척분들을 찾는데요. 6.25때 개성 남한동 유구먹골에서 피난했는데 고양군 일산으로 와서 도봉과원에서 헤어졌습니다. 누나와 왕십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던 모양이죠? 네, 피난 오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봉과원에서 삼형제 같이 있다가요. 네. 누나가 시홍딸러 가가지고 왕십리에서 산다고 하면서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집도 모르겠고 누나도 저희는 늘 몰라서 아직까지 못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47,311번입니다. 47,494번입니다. 김영재 씨, 남동생 김명재 훈제, 여동생 금자 일명 은자 씨, 외사촌 여동생 이춘월 씨 일명 윤옥 씨를 찾습니다. 함경남도 문천군 풍상면 감삼리가 고향이시고 본인은 해방되던 해에 9월 남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외사촌 여동생은 철원군 묘장면 삼봉리에서 덕원으로 시집을 가고 소식이 없습니다. 혼자 남아하실 때는 어떤 사유로 남아를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소련 군인들이 말이죠. 네. 그 뭐 소도 끌어다 잡아먹고 그런 걸 네. 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서울로 남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소련 군들의 만행을 그때 당시도 보셨군요. 47,494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공교울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인 전화 걸어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확인 전화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공교홀에요. 네. 장래고 씨가 나와 계세요. 네. 부인하고. 그런데 부산에는 장복형 씨가 나와 계신데 이 두 분 사이는 아저씨와 조카 사이랍니다. 네. 그런데 손 위에 조카시래요. 부산에 네. 계신 분이. 화면으로 서로 우선 상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나와주십시오. 네, 부산입니다. 네. 네. 부산에 지금 조카 되시는 장복현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아, 단번에 알갔어. 맞아. 여보세요. 난 내 저 장래고 알갔어. 여보세요. 네. 여기 서울인데 네. 내가 장래고요. 아. 난 단번에 알갔네. 몰라보갔는데요. 나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많이 변했는데 나도 늙었지만 많이 늙었는데. 아, 나도 많이 변했는데 단번에 난 알갔는데. 예. 우리 아버지가 예. 장대감이라고 그랬지. 예예. 예. 알갔어요? 예. 그리고 처녀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녀이는 부산 와가지고 행방불명이요.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 걔 나도 지금 저
천영이하고 복형이하고 저 조카님들 둘을 두 분을 내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컴퓨터도 네. 하고 네. 꽤 우리 지금 나와서는 네. 조카 둘하고 나밖에 더 있어. 예.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부산을 갈까? 어서요. 예. 네. 그 지금 어디 부산... 계십니까? 여기 서울. 서울인데요. 예. 네. 어디 계시냐고요? 나 저 영등포 신길동. 아. 저번 때 듣으니까. 예. 네. 뭐 전라도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 아, 나 저 그리 피난을 나갔다가 예. 서울로 올라왔지. 군대 예. 갔다 와서. 예, 예. 지금 서울에요. 이 저 아저씨 되시는 장대고 씨의 부인도 나와 계세요. 예. 저 만나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헤어지셨나요? 저 신당동에서 헤어졌지요. 서울운동장 있는데 신당동. 예. 거기 저 뭐요 윤삼이 작은 아버지가 거기 살았지요. 예예. 그 윤삼이 작은 아버지 집에서 거기서 밥도 먹고. 예예. 그 6.25 때 거기서 이제 헤어졌지요. 예예. 맞아. 나 그래도 모르고 가서 얼굴 몰라. 뭐 그때 시절에 그리고 저 고향에 저 형. 예. 저 큰 조카는 저 완영인가? 큰 예? 조카는 못 나왔지. 형 말이야, 형. 지금 저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아니, 제일 큰 형. 예, 예. 제일 큰 형 나왔어? 예. 제일 큰 형 나왔어? 예, 왔어요, 형이. 이름이 뭐예요, 그분? 강원도 나와 계신 분이요? 천영이 아니요? 아, 저. 관영. 어. 장관이에요. 완영인가? 예. 완영이죠? 예. 어, 맞아, 맞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내가 갈게. 예, 올라온다면 예. 올라오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내려갈게요. 예예. 예. 어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6,848번 스미코라고도 불렸던 하복순 씨가 오빠 하한규 씨를 찾습니다. 경남 남해 삼동면 나는미가 본적으로 해방 전에 집을 나가서 해방 후에는 부산진영 앞에 제1경비대에 입대한다고 시험 보러 왔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제껏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용칠 씨, 어머니는 이일례 씨로 두 분 모두 고인이 되셨습니다. 오빠가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61살 정도 되네요. 46,848번입니다. 43,472번 황해도 송화 세왕리 박촌에 사셨던 임연보 씨가 오빠 임경보 씨와 고모 임성옥 씨를 찾습니다. 반공 포로로 석방된 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죠. 임난식입니다. 어머니는요? 옹명이고요. 네. 45,472번입니다. 45,297번 김영준 씨 그리고 병희 씨 함께 형님 김영주, 영혜, 영순 씨 사촌 영권, 영복, 영선, 영훈 씨 그리고 당질 김정희, 태희, 양희, 운희, 선희 조카 김철희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양구 수인면 아암리가 고향으로 해방 후 월남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조카 김철희 씨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철원군 어면 중강리 사구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수원 고아군에서 김병희하고 같이 있다가 김병희는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찾아오고 3일 후에 찾아가 보니까 동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갔습니다. 45,297번입니다. 46,436번 선우홍원 씨는 평남 평양시 서성리 27번지가 고향으로 어머니 황금선 씨와 동생 선우정옥, 순옥, 선옥 또 남동생 선우 광원, 이모 황옥선 씨를 찾습니다. 일상 후퇴 때 평양에서 헤어지는 소식을 모릅니다. 이모는 외삼촌과 황주 근처까지 피난했다가 헤어졌습니다. 네, 제가 14살 때 아버지하고 단둘이 월남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버님은 고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 성함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버지 성함은 선우확입니다. 46,436번입니다. 46,573번 김행원 씨 아드님 되시는 김학서 씨가 삼촌 김만원 삼원 여동생 학녀 학선 학숙 학년 남동생 학영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 서면 내전산리 표모동이 고향으로 일상 후퇴 때 삼촌은 기린도에 세워졌고 가족은 마합도에 세워졌습니다. 46,573번입니다. 46,308번 홍수표 혹은 은표 씨는 어머니 김애기 그리고 동생 홍금숙 혹은 명옥
홍금영 혹은 명순 씨로 찾습니다. 일사포대 때 고향인 황해도 연백 봉북면 오성리 성우동 잣뒤에 세워졌습니다. 46,308번입니다. 47,148번 김근복 씨 혹은 대사라고도 하는데 황해도 서흥 용편면 상평리 산동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김용선, 어머니 최보비, 형님 흥복, 만복, 영복, 은복, 동생 정복, 누님 옥순과 누이 동생 옥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김근복 씨가 복개군에 끌려가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47,148번입니다. 47,698번 최근식 씨, 훈식 씨는 동생 최준식, 누이 남북, 아들 원모, 그리고 누님 선비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신천 남부면 능동리 송계동에 살다가 월남했습니다. 지금 최훈식 씨가 나오셨죠? 네. 네, 그러면 아들 원모라고 하신 분은 조카가 되십니까? 네, 조카입니다. 네, 최근식 씨 아드님 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47,698번입니다. 45,493번 유천희 씨는 시동생 이필수, 큰아들 이철재, 친정조카 유상준 씨를 찾습니다. 아드님은 파주 적성면에서 북계군 자격대로 끌려갔고 친정조카 상준 씨는 피난을 나왔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아들들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네, 시동생 아들이 갑재, 정재, 현재, 계이로. 네, 그렇게 그리고 해요. 친정조카는 상준 씨 말고도 네, 여러... 상준이 말고 그 밑으로 동생이 여럿이에요. 네. 그런데 이름을 모르고 네. 또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은 군인 간 거를 여기다 안 넣었어요. 네. 개성 부대에 군인 간 걸. 네. 그래서 우리 원재예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드님. 큰 아들은 이거 큰 장자는 철재고. 철재, 네, 둘째 아드님 이 원재 씨도 네. 찾으시는 거죠? 네. 45,493번입니다. 46,129번 황달막 씨는 동생 황중화 씨를 찾습니다. 전남 순천이 고향으로 6.25 때 피난 도중 헤어졌는데 일사후 때 당시 순천 북중학교에서 북괴군에 끌려갔습니다. 46,12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44,096번입니다. 이복선 씨, 이영채 진보배 씨가 언니 이옥선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 때 당시 헤어졌는데요. 평남 대동군 이면면 북사리 우물고개가 고향입니다. 그때 결혼하셨습니까? 이옥선 씨가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요. 네. 제가 결혼 먼저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셨군요. 44,096번입니다. 47,033번 우순이 우정자 씨가 조카 우명덕 씨 올케 이유도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강원도 삼척 탄광리를 하러 간 후에 아버지와 오빠가 돌아가시고 명덕 씨, 유도 씨는 외갓댁으로 가신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6년 전에 속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어디가 고향이세요? 대전이에요. 대전이십니까? 네. 네. 네, 47,033번입니다. 46,959번 정오래 씨, 전남 장성군 북상면의 고향이십니다. 덕재리, 언니 정금례 씨, 아명, 어려서 이름이 선내미, 오빠 용석 씨 찾습니다. 어려서 이름이 길동 씨입니다. 8.15 해방 후에 오빠는 전남 장성에서 만나러 누나한테 간다고 평양으로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부모는 정옥진 씨, 조만춘 씨입니다. 형부 김재순 씨도 계십니다. 지금 정오래 씨의 따님이 대신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언니 정오래 씨 언니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고 오빠 용석 씨 젊어서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고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저 복녀요. 아, 나 저 장래고 이제 텔레비 보고서 나 찾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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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부지. 매부 찾았어? 매부 어디 있어? 네, 가족 확인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와서 그 부산에 있는 네. 조카하고 확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장면을 또 어느 분이 보셨나 봐요. 부산 어디요? 네. 서울. 아, 봉해 네. 서울 올라. 정오래 씨가 나오셨는데요. 46,950번입니다. 정오래 씨의 따님인데 이 정오래 씨의 자매 사진입니다. 오빠 용석 씨의 사진이 아래 사진이고요. 또 위에 두 자매가 찍은 사진입니다. 언니 정금례 씨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46,959번입니다. 47,736번 김종심 씨는
아버지 김성환 씨, 어머니 김숙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셨는데 전남 목포시 대성동에서 살았고 큰아버지는 김일환 씨인데 6.25 때 시계포를 했습니다. 8살 때까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전기회사에 다녔고 아버지는 미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몰라요. 어머니가 잊은 데는요. 네. 근데 6.25 때 나가서 주머니 산 줄 모른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6살인가 7살인가 먹어서 우리 할머니가 네. 말하는데 저것이 네가 엄마다 한다. 목포 네. 역전 앞에서 공업학교 있거든요. 고향 생각이 나십니까? 네. 집 근처. 다 알아요. 네. 그러니 그 뒷모습만 봤어요. 엄마라는 거. 네. 그때 그것만 보고는 우리 집 앞에가 대문 앞에 저 네. 무화과나무가 있고요. 네. 그 옆에 또 개천이 있어요. 네. 바로 그 곁에가 또 목포 양동 채소밭이 많이 있어요. 네. 김종심 씨가 부모님을 찾습니다. 김성환 씨, 김숙자 씨 47,736번입니다. 그렇죠. 45,970번입니다. 이인준 씨, 이순덕 씨가 딸 이창호 씨를 찾습니다. 4살 때 시장에 갔다 온다고 나가서 행방불명됐습니다. 오른쪽 손등과 엉덩이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죠? 네. 걔는요, 그때 나갈 당시 저희 아버지가 콩나물 공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걘 이름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요. 손등에 점호가 벌기에 점 있는 걸 좋은 거 삼아 이름 삼아 그거를 목적 삼아서 찾아주기를 전 원하고 있습니다. 네, 45,970번입니다. 47,232번 이창훈 씨, 어머니 이금년 씨가 아버지 이선종 씨, 오촌당숙 종은종구 씨, 육촌 여동생 완우정우 씨를 찾습니다. 11살 때 해방대도 내 헤어졌는데 고향은 황해도 금천군 서북면 유능리입니다. 특징은 키가 무척 크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키가 크셨고요. 당시 11살 때 헤어질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헤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6.25 나면서 영 못 만났어요. 47,000. 와서 네. 만난 분은 이종화 씨 당숙으로 한 번 만나셨고요. 네. 여기 이종구 씨가 강남 천호동에 산다는 말 들었는데 영 못 만납니다. 47,232번입니다. 46,108번 이천명 씨, 평남 순천군 자산면 송림리 나무모리 고향이시고 부모님 이성준 백화순 씨, 누나 여돌여순 씨, 사촌동생 용준 씨, 육촌동생 태준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이천명 씨, 당시 이창모라고 했습니다. 반공포로로 남한에 와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월남을 하셨는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시겠군요. 서울에 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도 뭐, 만나질 못해서 집안에 찾질 못해요. 네, 46,108번입니다. 46,701번 이현준 씨, 아버지 이달화 씨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오달원 씨, 어머니 위복녀 씨, 동생 이호준 쌍둥이입니다. 누나 이선녀 씨 어려서 이름이고요. 누나 신지리 누나입니다. 6.25 당시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본인과 호준 씨가 쌍둥이입니다. 평남 평원군 조은면 조은이가 고향이십니다. 어머님이 두 분이세요. 네, 46,701번입니다. 47,233번 이금년 씨, 일명 보배 씨,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 네. 47,233번입니다. 동생 이용수 씨, 용순 씨, 봉단 봉령 영훈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강원도 춘천시 시청 뒤 고아원에 보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평강군 서면 윤봉리입니다. 강원도 춘천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이 평강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다 고아원에다 갖다 몇 개 했다는데 춘천. 47,233번입니다. 46,746번 이태순 이태구 씨가 어머니 이기숙 씨, 외삼촌 이기석 씨, 이모 기순 씨, 외삼촌 기용 씨, 이모 기복